기쁨이 퐁퐁 쌓인 타임. TV, 컴퓨터, 핸드폰에 복음에 집중할 수 없는 흑암 문화가 많이 나오지요. 이때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매일 기도 수첩으로 예배드리고 서밋타임으로 작품을 만들면서 집중하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 집중 목도리를 만들면서 집중하는 힘을 길러볼까요? 준비물로는 털실, 휴지심, 나무젓가락, 테이프, 가위, 펜이 필요해요. 휴지심의 위, 아래, 옆에 같은 간격으로 네 개의 선을 그어요. 나무젓가락을 반으로 잘라요. 뾰족한 부분은 가위로 다듬어 주세요. 그린 선 위에 나무젓가락을 붙여요. 나무젓가락이 휴지심보다 2cm 정도 위쪽으로 가도록 붙여주세요. 손이 다치지 않도록 아래쪽에도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목도리를 만들 실을 골라요. 이렇게 굵은 실은 굵고 큰 목도리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얇은 실은 길고 얇은 목도리를 만들 수 있어요. 털실을 휴지심 안에 넣어요. 털실을 나무젓가락의 같은 방향으로 한 번씩 감아요. 긴 털실이 위로 오게 하고 나무젓가락에 감긴 털실을 당겨 올려서 젓가락에 끼워요. 휴지심을 돌려가면서 털실을 계속 끼워주세요. 남은 털실을 나무젓가락에 끼워진 털실 사이로 넣어요. 마지막으로 실을 단단하게 묶고 가위로 잘라요. 반대쪽도 똑같이 묶어주세요. 얇은 털실을 끼워주면 이렇게 길이가 긴 목도리가 만들어진답니다. 오늘의 작품, 기도 집중 목도리 완성! 찬양을 들으며 기도 집중 목도리를 매일매일 조금씩
만들어 보세요. 목도리를 만들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영적 서밋 렘넌트 되세요.